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킬러 발전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40대 이후 중년들을 공략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꼬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를 지나 이제 여자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40대 여자의 인기는 의외로 높습니다. 물론 이 40대 이후 중년 여성들 중에서 얼굴이 예쁘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까지 좋고 자기의 직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대, 30대 여자 못지않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초혼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 여성들은 결혼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20대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외모, 돈, 사랑 순으로 남자를 평가합니다. 30대 여성은 돈, 외모, 사랑 순으로 남자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40대 여성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40대 여자들은 사랑을 1순위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중년의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녀를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0대 여자는 사랑, 돈, 외모 순으로 남자를 평가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남자의 사랑과 그 남자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보는 이유는 그녀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중년 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은 중년까지 본인의 경력을 꾸준히 쌓아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경제력이 없어서 게으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주변을 맴돕니다. 쉽게 말해 여자가 경쟁력이 있으면 남자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자의 경제력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이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여자뿐 아니라 20대, 30대 여자들 중 얼굴이 반반하고 게터링 경우에는 남자의 돈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만날 때 자기의 생활을 꾸준히 잘해내는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게터링 여자를 만나면 우리를 돈으로 보고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마음만 보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 좋게 40대 여자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성의 없이 진심 없이 하룻밤 원나잇 상대로 대했다면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내고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공짜로 떡을 오랜 기간 먹기 위해서 15분의 정성이 담긴 전이 과정과 발사 후 10분간 사랑스러운 달콤한 대화를 이어가라고 강조드린 것입니다. 성의 없는 전이와 여의봉에 대충 침을 묻혀서 몇 번의 피스톤 운동 후 찍 싸자마자 담배를 피고 그렇게 등 돌리고 코 골고 이를 갈면서 잠들면 여자들은 가볍게 샤워를 한 후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바로 귀가를 했을 것입니다. 우연히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 눈이 맞아 가볍게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그녀를 꼬셔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작업을 해놓고 잠수를 타는 남자를 여자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도 줄듯 말듯 안 주는 여자들이 싫듯이 말입니다. 그냥 툭 까놓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면 오늘 같이 있고 싶다. 오늘 같이 자고 싶다. 오늘 첫날 밤 치르자. 진짜 잘해줄게. 손만 잡고 자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들은 이 남자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지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20대 혈기왕성하고 열정 넘치듯이 수시로 연락하고 돈이 있든 없든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들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내공과 경험치가 쌓이듯이 남자들도 같은 과정을 겪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열정과 에너지가 꺾여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남성들도 여자가 같이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관심 있는 그녀를 한동안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어느 정도 개념까지 탑재하고
자신의 잠자리까지 함께 즐기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들에게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남자의 사랑과 진심을 지켜보고 느끼며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듯이 중년의 남자들도 일정 수준의 외모 커트라인을 통과한다면 그렇게 여자들처럼 자신의 여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일정 기간을 두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 중년의 나이에 연인이 되는 경우는 남녀가 서로 오래 알고 있거나 같은 모임에서 오랫동안 마주쳐온 경우도 많고 오랜 기간 같은 회사 내에서 서로 일하며 지켜보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깥 양반 앞에서 빤스를 내려서 인생 조진 우리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바깥 양반을 소개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서 속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릴 적 동창이거나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서로의 눈에 들어와 사랑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애인이 생기면 100일이나 일주일이 찾아오면 가볍게 파티를 하거나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서로 꽂히면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다 이렇게 사귀기라고 22일이 지나면 투투데이라고 파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시간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30대를 지나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인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사람, 나의 여의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나 꽃잎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중년의 남자, 여자들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필이 꽂히면 만나서 연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먼저 나서서 호감 있다, 만나보자 이렇게 쿨하게 말하고 사귀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녀의 빤스를 괜히 내리게 했거나 그 남자 앞에서 보리밭에서 빤스를 잘못 내려서 인생 조진 사람들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후반전을 함께 지낼 나만의 피앙세 조건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놓고 새로 장가를 들거나 시집을 간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여러분들의 눈에 괜찮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혹시 40대를 지나서 50대, 60대 남성이라면 여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능력 있는 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돈을 1순위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돈을 안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남성분들 중에서 여자와 비슷한 경제력이 안 된다면 다른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외모나 깔끔한 스타일, 젠틀한 매너, 운동을 통해서 몸짱이 되거나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는데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는 호랍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 나지 않습니다. 연애를 접었다고 대충하고 다니시더라도 정말 남은 인생 후반전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똥꼬, 발가락, 붕어알 밑쪽은 닳아질 정도로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코털 정리와 손발톱 정리는 기본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체형에 맞게 깔끔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나이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여서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면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못생겨서 결국 까이지만 말입니다. 일단 어려 보이니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20대, 30대, 40대 여자들은 나이나 경험,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남자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대 이상 여성을 공략할 때 40대 이상의 여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너에게 진심이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아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좋지만 중년의 나이에 조금씩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걱정돼서 왔다고 하거나 집 앞에 감기약을 두고 가는 그런 액션을 꼭 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사랑한다, 예쁘다, 넌 내 거다 이렇게 그녀에게 끊임없이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40대 이후 중년 여성을 공략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물론 중년의 남자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현대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여러분들은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하기에 마지막에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서라도 정말 좋은 중년의 여성을 만나서 등 가려울 때 서로 등 긁어주면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도 아닌 것이 노년도 아닌 것이 가운데 걸쳐있는 애매한 자리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해도
허무가 밀려오고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방황하는 나이, 바로 중년이어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같은 중년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이트 아닙니다.